네, 안녕하세요. 저희가 첫 번째 요리로 닭가슴살 스테이크 올려드렸잖아요. 그때 많은 분들이 또 여러 가지 댓글들을 주셨는데, 연어편을 보시고 닭고기도 연어처럼 라이스페이퍼로 구워 볼수 있나요? 라는 또 질문도 주셨는데, 질문을 주셔서 해봤더니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와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연어하고 비슷해요.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, 근데 단 닭가슴살을 손질하는 방식이 있는데, 연어는 우리가 자르면 균일하게 사이즈가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나오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, 닭가슴살은 아시겠지만 위에가 두껍고 밑에가 얇아요. 그럴 때에 칼을 쓰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일단 이렇게 닭가슴살 구매하시면 또 이제 물어보실 거예요. 생육은 되고 냉동은 안 됩니까? 라고 또 물어보실 것 같은데, 냉동도 돼요. 냉동으로 해봤어요, 저는. 뭐 이렇게 닭가슴살이 있으면 보시는 것처럼 한쪽은 두껍고 한쪽은 얇죠. 그럴 때는 최대한 길게 한번 잘라볼게요. 칼집을 좀 둬야 돼. 넣어서 붙여주면 좀 비슷해지죠. 아하, 두께를 맞춘 거네요? 이렇게 접으면 그래도 두께가 비슷하게 나와.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좀더 두껍다, 어디 붙여야겠다, 그럼 잘라서 그 부분에다 갖다 붙여주시면 돼요. 익으면서 붙어, 얘네가. 여기다 밑간 먼저 하고요. 밑간은 꼭 해주셔야 돼요, 고기는. 그리고 저번에 연어는 바질 싸서 했는데, 뭐 허브는 원하는 거 쓰셔도 되는데, 오늘도 그냥 바질 똑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할 때, 허브가 갑자기 없어서 쪽파를 다져가지고 붙였는데 그것도 맛있더라고. 처음에 쌀 때는 당겨서 타이트하게 쌓아주시고, 옆에도 당겨서 안쪽으로 살짝 약하게 지글지글하는 정도의 기름에 시작할게요. 그 육즙이 진짜 촉촉하더라고요. 퍼핑이 되면 한번 살짝 돌려주고, 지금 이것도 중간불 살짝 아래로 지금 구웠거든요. 아, 4분 30초에서 5분 사이. 차는 거 봐, 육즙 찬거 봐. 이거 다 같이 먹어봐. 세 피스밖에 없네. 이거 먹어봐. 와, 사기다, 사기. 댓글로 질문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, 그 질문 덕에 저도 하나 배운 것 같아요. 오늘, 아, 이렇게 하면 또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이렇게 저희 영상 보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. 저희가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. 오늘 감사했습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육좀 먹어.